예, 저는 배에 가스가 좀잘 차고요. 네네. 그리고 머리에 비듬이 잘 생겨요. 비듬이 잘 생기고, 근데 비듬이 생길 때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때 머리에 비듬이 생기더라고요. 굵은 비듬이에요? 잔 비듬이에요? 때로는 주로 굵은 비듬. 예. 배에 가스 차는 건 아랫배 자세 아니면 여기 위에 자세? 아랫배요. 아랫배요? 네. 네. 손좀 접으세요. 하시면 됩니다. 보시고요. 혀. 더요. 왼손 한번 접으시고요. 어깨도 많이 뭉쳐 있으시죠? 네, 50견 왔어요. 네, 이 어깨들이 많이 뭉쳐 있으시고 양쪽 다. 예, 심장이 좀 약해진 게 있으세요? 심장. 예, 그러니까 스트레스, 그러니까 답답한 느낌 같은 거. 실제로 한숨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답답하다는 느낌. 뭔가 좀잘안 풀린다는 느낌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 원래 추위 좀 타시고요. 추위 많이 타요. 예, 냉한 거좀 많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좀 위장 냉하신 건데 위 냉한 게 지금 아랫배까지 같이 내려가시는 거예요. 소장 쪽에. 그래서 아랫배가 빵빵하신 분들. 그러니까 가스가 차 있는 건데 그나마 괜찮으면 가스를 밀어서 빼내요. 그럼 빵빵할 정도까지 안 가는데 더안 좋으면 그걸 못 빼내요. 그럼 빵빵한 느낌이 드는데 그 소장이 안 좋으신 거예요. 그래서 소장이 안 좋으면은 소장 자체로 병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장에서 다시 자궁이나 난소 쪽으로 가거나 뒤로 오면은 허리 쪽이 약해지게 되는 거. 그 디스크나 협착 같은 거 오신 분들도 되게 다 소장이 안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. 네. 그 비듬 생기는 것도 이 비듬이 굵게 생기시는 거는 차서 생기는 거예요. 예. 이 열성으로 생기는 비듬들은 더 잘게 부서지거든요. 예. 근데 이제 머리까지 차진다고 보시면 돼요. 아마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답답한 것도 있고, 불안, 긴장 이런 것들 있죠. 예, 그런 거 관련해서 같이 오실 거예요. 예, 속이 좀 냉한 게 있으시네. 이거 여기, 위장 쪽이, 아까 냉정 말씀드렸었죠, 그죠? 이 위쪽은 주로 췌장병, 이 배꼽하고 명치 사이는 위장 쪽. 여기 좀 뭉쳐 있으실 거예요. 볼게요. 혀를 펴시고요. 예. 이 배도 조금씩 나오시게 되고, 날씬해 보이시지만은, 여기 살이 자꾸 찌게 돼요. 예, 여기가. 그리고 누르면은 아프실 거라고, 이렇게. 예. 여기 안 좋으면서 자꾸 살 붙죠, 이게. 다만, 이제, 위가 안 좋으면서 위로 터지냐, 위가 안 좋으면서 소장이나 뭐 방광에 다른 데 가서 터지냐. 그래서 이병 치료 똑같아요. 지진에서 진원하고 진앙이 있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터졌냐를 다 봐야 돼요. 그냥 소장의 문제가 또 무조건 소장만 치료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럼 쉽죠. 어려운 거는 이런 약간 뭐그 원발이랑 나중에 증상이 일어나는 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예. 일단 위를 좀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으니까 찬 음식 피하시고 좀 따뜻하게 하시고 예. 그리고 요즘 여기 얼굴 여기 입 주위 이쪽으로 자꾸 뻐루치가 자꾸 이렇게 나거든요. 네네. 그것도 마찬가지죠. 입술. 여기 아니 여기 이런데. 네네네. 근데 딱 입술에는 좀덜 나실 수 있어요. 요 주변에는 나는데. 예, 이쪽에 이제 열이 자꾸 생기는 건데, 얼마 전에 저희 어떤 환자분이 이쪽에 켈로이드가 얼굴에 확 올라왔던 분들 빨갛게. 아직 딱딱한 상태는 아닌데, 빨갛게 아주 흉하게 이렇게 막 올라오셨는데, 지금 많이 가라앉으셨는데, 그분도 여긴 또 없어요. 여기는 없는데 여기를 제외한 부분에 굉장히 세게 올라왔었는데 이것도 쉽게 말하면 위가 냉하면서 여기는 차지면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주변이 뜨거워지게 돼요. 항상 찬거 옆에는 뜨거워져요. 실제 케이스로 저희 참 환자분 그 아버님 얼마 전에 그 전에 오셨던 분인데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오셔서 얘기했고 제가 약을 잠깐 몇번 드렸었는데 발가락이 약간 색깔이 차가워지면서 이렇게 그 약간 자줏빛 있잖아요. 그런 분들 심하면 동상 오는 건데 오면서 주변에는 약간 농이 생긴 느낌. 병원 가면 뭐 이제 이상 없다고 그냥 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심해지면 동상이 와요. 꼭 아주
차가운데 겨울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피가 안 통하면 차가워지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주 중심배 그 피가 안 통하면 아주 차가워지면서 그 옆에는 어떻게 돼요? 이쪽으로까지 가야 될 피가 못 가고 주변에 머물러 더 충혈되어 있는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주변은 더 빨개지면서 예, 고름까지 좀 살 수가 있는 거죠. 뭐 비슷한 원리예요. 예, 냉기 풀어주면은 이제 순환이 되면서 여기 자꾸 뾰루지나 이런 거 올라오던 게 없어지게 되죠. 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시약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? 네. 원래 좀 낯가림 심하고 이런 거 있으시죠? 심하시고, 남들한테 화 잘 못 내시고, 아, 편한 사람들한테 좀 낼 수 있어요. 편한 사람들은 내는데, 이 심하시니까 남들이랑 좀 싸우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. 싸우면 내가 더 힘들거든요. 내 할 말 잘 못하고, 내가 또 불안하고 자꾸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피해버리죠, 조금. 그러니까 심장 아까 좀 약하다고 말씀드렸죠? 맥상으로 이제 심장이 좀 약해진 맥이 나오세요. 나중에 혹시라도 심장 쪽으로 답답함이 심해지거나 통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때는 꼭 심장 검사 한번 해보시고요. 지금 이제 외모나 봐서는 이제 소음인 같으신데 한번 약물 반응 한번 체크해 볼게요. 네. 맞는 약은 순하게 넘어가요. 그러니까 한약에 무조건 쓰고 지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제가 하는 임상에 봤을 때는 쓰고 지날수록 안 맞아요. 안 맞는 약이라고. 예. 근데 일시적인 효과는 그래도 날 수도 있어요. 오히려 맞는 약은 순하게 편하게 넘어가게 돼요. 예. 드시면서 좀 써도 괜찮아요. 맑게 잘 편하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세요. 편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. 많이 쓰진 않으셨어요? 예, 약간 달콤한 것 같은데요.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. 네. 달고 진한 맛 나거나 뒷맛이 좀 쓴지 보세요. 네, 달콤하게 넘어가서 약간 써요. 약간. 뒷맛이 좀 쓴맛이요? 달콤한데요. 쓴맛하고 달콤한 맛하고 살짝 농도가 좀 진한 느낌이 없으세요? 네, 아까 얘기해서 조금 진한 것 같아요. 아까가 더 맑은 느낌이죠? 네. 네. 아까 드셨던 두 개는 소음인 약이고 요거는 태음인 약 한번 드려볼 건데요. 요 약맛 네. 좀 이상한지 한번 봐보세요. 어떠세요? 약간 묽은 느낌이 들고요. 네. 별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. 약맛이 좀 이상한 느낌은 없으세요? 네. 순하게 잘 넘어가요? 네. 네. 처음 약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. 네. 어떠세요? 방금 전 약이랑 이 약이랑 비교해 보시면. 처음에 마실 때는 네. 살짝 쓴맛? 네. 먹고 나서는 깔끔하시고 네. 네.
이제 요 앞에 들은 이야기 태음인 이야기인데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반응이 사실은 방금 드신 이야기 방금 살짝 쓰다고 그랬는데 아까는 달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예, 달고 좀 연하다고 그랬는데 사실 약이 좀씩 들어가서 좀 풀리면은 이게 제가 그래서 아까 쓰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썸 써지게 돼요 네. 이 약이 맞을 때 쓰고 연하게 되고 이 약을 자꾸 써서 이제 몸이 좋아지면은 이 약이 점점 더 쓰고 진해지고 나중에는 텁텁해지게 돼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이 약은 이제 그만 쓰는 단계로 바뀌는 거고 네. 예 근데 이제 소음인일 수도 있고 태음인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위가 좀 냉해서 오시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약을 며칠 써봐요 아 이제 접으면은 맞는 약은 좀 편해지고 안 맞는 약은 좀 불편해진 느낌이 와요 그래서 확인하고 이제 쓰게 되는데 제가 봐서 소음이 쓴 가능성이 훨씬 크신 것 같아요 네. 소음인데 위가 좀 차진 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추위 많이 탔을 수가 있고 네. 긴장 잘하고 이렇게 네. 예, 눈치 같은 거 좀 볼 수 있고 네. 그런 거 예. 뭐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? 네, 충분히 네. 예. 그러니까 네. 약간 그 췌장속도 좀 안 좋긴 하실 거예요. 네. 잠깐만요. 이 위쪽 보면은 예, 여기 있잖아요. 허리 펴보시고 이쪽도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. 여기도. 네. 여기도 불편하고 네. 여기도 불편하고. 네. 둘 다 있으신데 그러니까 췌장도 안 좋고 위장도 안 좋은 게 있는데 순서는 아마 위장부터 치료하고 나중에 췌장 치료하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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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네.